요즘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외식을 하려고 해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집에서 간단히 시켜 먹던 배달 음식 가격마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외식 품목이 뭘까요? 치킨과 짜장면이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배달시켜 보겠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음료수에 배달비까지 합하면 2만 6천 원입니다. 지금 해바라기유가 두 배 정도 올랐고 거기에다가 또 선적도 안 되고 밀가루가 올랐잖아요. 원재료 가격 급등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은 작년보다 20% 이상, 닭고기 가격은 16% 뛰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외식 품목인 짜장면, 떡볶이, 칼국수, 김밥 등도 줄줄이 오르는 등 서민 가구의 식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란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는 데다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 금지에 나서며 자국 식량 보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물가 인상과 이에 따른 생활고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했지만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등 긴축 조치 뒤에는 경기 둔화가 뒤따른다는 우려가 있어 단기간 내에 물가를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